네. 다음 주장 뭘 봐야 될까요? 이거 지금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일단 FOMC 회의 끝났고, 이제 시장에 어떤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봐야 될 다음 주의 이슈들. 많죠. 너무 많아요? 아, 그런 것도 무서운데. 몇 가지만 골라주세요. 예. 이제 크게 두 가지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장은 결국은 펀더멘탈 쪽으로 포커스를 맞췄고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인도나 저쪽 브라질 쪽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지금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인도 같은 확실히. 경우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계속 벌써 이제 전체 확진자로 보면 4명, 아니 4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글로벌 전체에서 보면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도 감소를 하고 있는데 너무 느리게 감소를 하고 있고, 가끔씩 툭툭 튀어 올라오면서 뭐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그거는 이제 텍사스, 애리조나, 알칸소, 캘리포니아 뭐 이런 몇 군데 주가 지금 현재 다시 급증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가 인구 밀집 지역이에요. 캘리포니아는 그렇죠. 알겠는데, 예. 텍사스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밀집돼 있는, 거기가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 인단 수가 가장 많죠. 그렇구나. 예. 그리고 더 문제는 이제 거기가 셰일 기업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게 돼버리면 또 생산 중단되고 뭐 이럴 수도 그러게요. 있으니까. 근데 셧다운은 없다라고 했으니, 네, 그럴 하지만 생각 전혀 어저께 없다. 보면 미국 증시에서도 보면 문우신이 우리 2차 팬데믹 와도 셧다운 없어 라고 하는데, 그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어차피 이제는 뭐 그거잖아요. 소비 위축 문제이니까. 네. 다음 주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전차 펀더멘탈 쪽으로 간다. 그러면 다음 주에 뭐가 있지? 결국은 중국과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뭐 고정자산 투자 뭐 이런 것들. 월요일날 중국의 산업 생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는데, 중국은 경제 재개하고 지금 계속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저효과로 인해서 전월 대비 상당히 다들 좋아요. 경제 지표가 전망 자체가. 근데 시장은 이제는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그 속도에 대해서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어저께도 보면 그미 증시가 갑자기 급락했던 요인 자체가 그와 관련된 코멘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2차 팬데믹이 되면 경기 회복 속도 자체가 느려질 거다. 그래도 문제가 된다. 이게 지금 이제 V자 곡선이 아니면, 경제가 V자 곡선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현물 경제가, 그러면 주식시장은 조정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즉, 그 말이 뭐냐면, 지금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되는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 그다음에 화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실물 경제 지표들은 예상치가 전월 대비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좋아야 돼요, 지금은. 그 밑으로 빠지면 시장은 매물이 나오겠죠. 충격을 받을 거란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파월이 또 짠하고 나타나가지고 발언이 줄줄이 있습니다. 거의 매일. 그러니까 뭐 상호는 하호는 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쵸. 예. 그 화요일날 통화정책에서 반기 그 통화정책 그 아, 청문회가 아, 있잖아요. 하고 경제하고 그 통화정책과 관련돼서 언급들이 있는데, 보통 이런 때 말실수가 가끔씩 나.